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방법. 상하 좌우 정수기 필터 교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송받은 필터와 자가관리 키트를 준비해 주세요. 렌탈 기간이 끝난 경우 케어십을 가입하거나 LG전자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서 필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가관리 키트에는 위생장갑 2장, 건식 클리너 2장, 습식 클리너 1장, 출수 후 솔 브러쉬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텝 1. 양손으로 물바지를 잡고 앞으로 당겨 제품에서 분리해주세요. 엄지와 검지로 물바지를 잡고 앞으로 당겨 제품에서 분리해주세요. 물바지 분리 시 아래 위로 당기지 마세요. 물바지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스텝 2. 출수구를 손으로 잡고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완전히 돌려주세요. 스텝 3. 한 손으로 제품을 잡은 후 다른 손으로 필터 커버의 아래 부분을 잡고 앞으로 당겨주세요. 필터 커버를 분리하면 필터 커버가 열렸습니다. 필터 교체 시 필터를 끝까지 돌려 정확히 장착한 후 커버를 닫아주세요 라는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음성 안내가 나오면 자가관리 키트 안에 있는 건식 클리너를 물받침 자리에 깔고 스텝 4. 1번 필터를 손으로 잡은 뒤 90도 들어 올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분리합니다. 2번 필터도 1번 필터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리합니다. 스텝 5. 솔 브러쉬로 출수구를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스텝 6. 자가관리 키트에 있는 솔 브러쉬와 필터 헤드 내부에 물을 분무해주세요. 솔 브러쉬로 필터 헤드 내부를 세척해주세요. 필요하면 건식 클리너나 습식 클리너를 사용하세요. 새 1번 필터의 뚜껑을 분리합니다. 스텝 7. 필터에 인쇄된 글씨가 왼쪽을 향하도록 잡은 다음 일이 각인된 부분에 꽂아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새 2번 필터의 뚜껑을 분리합니다. 1번과 똑같이 필터에 인쇄된 글씨가 왼쪽을 향하도록 잡은 다음 이가 각인된 부분에 꽂아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스텝 8. 양손으로 필터를 눌러주세요. 필터가 공중에 떠 있으면 필터 커버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제품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수기 하단에 있던 건식 클리너를 제거한 뒤 필터 주변에 남아있는 물을 닦아줍니다. 스텝 9. 분리했던 필터 커버를 가져와 제품에 다시 꽂아주세요. 커버가 제대로 장착되면 필터 세척을 약 7분간 진행합니다. 세척 중에는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취소를 원하시면 출수 버튼을 3초간 눌러주세요 라는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물바지를 필터 커버 홈에 밀착시킨 후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장착한 후 출수구를 올바르게 위치해주세요. 필터 세척이 완료되면 필터 세척을 완료했습니다. 냉수 버튼을 3초간 누르면 필터 사용량을 초기화합니다. 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스텝 10. 필터 세척을 완료한 후 냉수 버튼 3초간 눌러
필터 사용량을 초기화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